감퇴한 미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? 저희가 네. 그 구강 기능 향상을 위해서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최적법을 좀 알려드릴게요. 네네. 이걸 한번 가져가서 보시고 네. 한번 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네. 모든 동작은 두 번씩 네. 두 번씩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네. 쉬워요. 우리 아, 에, 이, 오, 우 이렇게 했잖아요. 네. 그거랑 비슷한 건데 이 해보세요. 이, 아, 에, 이, 우, 오. 보시는 것처럼 구강 기능 향상을 위한 입체조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. 입꼬리 운동, 입꼬리 운동, 또 씹는 힘을 기르는 운동, 입술 힘을 기르는 운동, 또 침이 잘 나오는 운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골고루 음식 섭취를 하면서 또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고요. 그러면서 이제 건강에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입체조는 타액이 나오는 체조를 반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구강 건조증의 개선 효과뿐 아니라 미각 기능, 정확한 발음 등 구강 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. 입체조를 교육했을 때 씹는 힘, 씹는 힘과 또 씹는 효율, 저작 효율이 증가가 됐고 침분비량도 비자극성 타액 분비량이라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 저절로 나오는 그런 침 분비량도 증가가 됐고 당연히 삼키는 연화력도 증가가 된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.